일단 아쉽게 탈락하게 되었는데, 좀 뭔가, 이번 뭐 시즌 하면서도, 그냥 플레이오프 하면서도, 너무 아쉬웠던 경기들, 좀 충분히 저희가 주도하면서 이길 만한 경기들을 계속 뭔가 마무리를 못 내서 진 경기들이 좀 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, 뭐 그런 판들이 쌓여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 만들어낸 것 같고,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저희가 주도할 만한 경기들이 있었는데, 뭐 그냥 네, 그런 디테일적인 차이로 진 것 같고, 그래도 뭐 충분히 저희 뭐 스프링은 탈락하긴 했지만 서머 시즌에 더 열심히 갈고 닦으면 다 이겨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서머 시즌 잘 정비해서 네, 더 높은 성적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오늘을 지고 이제 스프링 시즌을 마감하면서 그 전에 졌던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시즌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뭐 보완할 여지도 있고 해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봤었는데 또 오늘은 지고 나니까는 또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또 해봤던 것 같아서 또 후련하기도 한데 조금씩 아쉬웠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제 첫 KT와의 플레이오프전을 이기면서 이달에 두 번을 할 수 있던 것을 귀한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올 썸 시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전제는 5판 3선으로 이겨야 돼서 이제 어떤 팀과 상대할 때 그 첫 준비를 해온 부분에서 이기냐 지냐도 차이가 되게 많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첫 판을 지는 순간에 두 번째 판에서는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 했었고 이제 그 판도 지면서 어려진 순간에는 또 깼어야 됐었던 그래야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었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시리즈들마다 꼭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KT랑 할 때 2세트에서 좀 제 아지를 플레이 같은 것도 되게 좀 생각 많이 나고 젠지전에서는 이제 5세트 때 그때도 아지르긴 한데 5세트 때도 좀 뭔가 사실 게임할 땐 못 느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보기로 볼 때 너무 솔직히 토스업도 되게 많이 나오고 당장 어제 경기만 봐도 아지르가 되게 토스업만 잘 봐도 엄청 위력적인데 젠지전 5세트 때 제가 좀 더 토스업 잘 봐서 잘 밀었으면 그 판도 이겼을 것 같아서 그거 너무 아쉽고 젠지전 5세트가 오늘 경기는 1세트 때 충분히 저희가 뭐 골드적으로 밀려도 그 게임의 흐름을 안 놓치고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느꼈었는데 그 잘 운영하다가 제가 짜오한테 한번 빨려가지고 네, 그런 치명적인 실수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이번 플레이오프 하면서 네. 사실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한 답을 드리게 되는데 노래는 이것저것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걸 크게 나누면은 뭐 이제 라인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운영도 있고 교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한 부분만 개선돼서 나아진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갖추어지는 조합 상대 조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수행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정 부분 한 부분을 딱 집어서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게임을 졌을 때 사실 그 게임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아주 수많은 것들이 엮여있기 때문에
그런 부분들에 더 디테일적인 그런 것과,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정도 부분에서의 그런 나아지는 모습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시즌 하기 전에 다짐을 하나 했었는데, 재밌게 이제 행복하게 후회 없이 하자라는 다짐을 했었는데,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 세 가지 지키면서 좀 뭐 성적은 비록 아쉬울 수 있지만 나름 되게 경기하는 거나 롤 하는 것도 재밌고 행복했던 시즌인 것 같아서 뭐 성적으로 봤을 때는 불만족스럽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았던 시즌이라고 생각하고요. 좋은 선수들이랑 코치님들, 감독님, 뭐 다 뭐 직원분들, 대표님 다 너무 감사하고, 서머 시즌 때 네, 진짜 무서운 팀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제 NG전을 보고 기대하셨을 팬분들께 이번 체험전에서는 이제 3대0으로 좀 이번에는 이렇게 3대0으로 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되게 죄송하고, 스프링의 시작과 썸머의 시작은 저희가 조금 이제 반년 동안 호흡을 맞추고 난 뒤라서 이외에도 경험이 좀 쌓였고 플레이오프도 해봤고 그래서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썸머 시즌을 한다면은 우선 말한 대로 좀 더 높은 곳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어조미하고 감독으로서 이번 시즌 일단 티완전 4대0 진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썸머 시즌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